논둑에 가서 이 나물들 뜯어왔는데요. 다 섞였어요. 냉이도 있고, 지친 게도 있고, 망초나물도 있고, 또 꼬리뱅이도 있고, 냉이도 있어요. 냉이. 쓴박이. 쓴박이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실히 겨울이라 떡잎이 많고 색깔이 우중충하네요. 나물 색깔들이. 이거 해서 먹어야죠. 아깝잖아요. 해서 먹어야죠. 맛있게. 와, 냉이다. 확실히 겨울이라 좀 말랐네. 나물이. 겨울에는 나물 먹기가 쉽지 않아요. 가둬먹으면서 먹고 싶어. 나물. 한꺼번에 한꺼번에 삶아서 무쳐 먹어야지. 한 접시는 되겠어요. 이 한겨울에 이 한파가 기승을 부릴 때이 들나물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대파, 마늘, 소금 살짝,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고추장, 깨. 이제 무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제가 어제 그 추운 데 나가서 이 들나물을 그 논둑에서 뜯었거든요. 근데 이 겨울에도 들나물을 먹는데요. 사실 이제 얼었어요. 날이 풀리면 모를까 이 한파에는 나물 뜯으러 못갈것 같아요. 와, 여기요. 여기에 지친 게 쓴박이, 보리뱅이, 그리고 망초나물도 들어갔고요. 냉이도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들어갔죠? 근데 한꺼번에 그냥 다 모듬으로 무쳤어요. 올해 아마 먹는 마지막 들나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보나마나, 뭐, 씁쓸하니, 뭐, 맛있겠죠? 이게 색깔이 달라요. 냉이하고. 이거는 지친 게 뿌리인데요. 지친 게 뿌리는 좀 약간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냉이 뿌리는 좀 하얀 빛이 나요. 뭐냐? 뭐야? 왜 혼자 뭐 먹냐? 너 어떻게 왔어? 잠깐 들렸지? 뭐 먹냐? 먹을 때 하고 들어, 너는?
엄마 이거 들랑을 뜯은 거 어제 필순 언니랑 뭐 들었어? 냉이도 있고 지층개도 있고 쓴박이도 있고 지층개 뿌리까지 뜯었어요? 그럼 먹어봐. 너 지난번에 영상 찍은 거 안 봤냐? 그 지층개 뿌리도 되게 맛있었어.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어디서 본 거 같은 게 뿌리는 그렇게 안 쓰다고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어 뿌리는 그렇게 안 쓰다고는 얘긴 하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지층개 먹으면 안 돼. 먹어봐요 엄마. 냉이부터 먹어야지. 냉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나도. 너 밥 먹을 거야? 몇 입만. 아 냉이에 한이 있어 내가. 못 먹어서 제대로. 냉이 먹다 엄마한테 맨날 지친 게 당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냉이를 제대로 온전히 즐겨본 적이 없어. 아 그렇게 맨날 제이가 냉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맛있어 죽겠어? 응.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어 근데 엄마는 왜 맨날 혼자 맛있는 거 먹어? 아니 그럼 영상 찍을 때 맨날 오시던가요. 냉이 줄게. 제이 먹어도 돼 또? 그럼. 엄마 원래 밥해서 먹으면 승질내잖아. 지금 조금 짜증은 나는데 뭐 딸내미 아니 너 먹어. 일단 먹어. 엄청 두껍다. 그냥 먹어. 약 올리는 거야 그거. 아니 뿌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망초나물이에요. 망초도 맛있다. 그 다음 제야 그 다음 뭐 먹어볼래? 그 다음 쓴박이 먹어볼래? 아니요. 그럼 망초. 망초 좋아. 망초 망초나 줄게. 조금만 먹게. 망초. 망초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망초 봄에 먹고 넌 못 먹었지? 개망초예요? 개망초. 망초. 진짜 맛있다. 망초도 맛있어 진짜. 솔직히 망초 진짜 맛있어요. 내야 지금 남은 거 뿌리뱅이 지친 게 쓴박이. 뭐 먹을래? 아. 네? 뿌리뱅이가 삶으면 그렇게 써진대요. 아이 안 써 별로. 나 쓴박이. 쓴박이 좋아. 어. 쓴박이 뿌리까지 엄마가. 쓴박이 맞아요? 쓴박이야. 그래요? 쓴박이 뿌리까지. 어때? 어우 진짜 맛있어. 쌉싹 씁쓸한데 맛있지? 근데 엄마 이거 씁쓸이 아닌데. 써? 겁나 쓴데? 이건 냉이다. 뿌리뱅이 못 찾겠네. 엄마 쓴박이 써. 그래? 겨울에 쓴박이 더 쓴가 봐. 엄마 당장 먹어봐요. 한 번만. 뭘 쓰다 그래. 얘 처음에 괜찮거든요? 씻다 보면 써가 쓰지. 뭐 쓰다니까요? 진짜 쓰는데? 쓰다 진짜. 아우 목구멍 있어. 아 쓴데 건강해지는 말 이거. 내 몸에 염증 수치를 내려줄 거야. 어때 쓴말 같아. 내야 응? 지친개. 지친개는 너 지친개 안 먹어봤잖아. 무슨 소리예요? 먹어봤지. 아니 그 뿌리. 아 뿌리는 안 먹어봤죠. 이거 지친 게 엄마 나 그거 너무 무시무시한데. 아니야 진짜 엄마, 너무 무시무시. 엄마 믿고 먹어봐. 쓴박이보다 안 써. 아니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 겨울에 지친 게가 덜 싸니까. 뿌리까지 지친 게 뿌리까지. 쓴박이보다 안 쓴다니까. 그러네 진짜. 그리고 이 지친 게 뿌리의 식감이 어때? 엄청 아삭아삭. 진짜 연하지? 그냥 넘어가서 몰랐어. 그러니까 그게 냉이 뿌리하고 또 틀려. 솔직히 냉이 뿌리보다 더 연해. 이거 무슨 뿌릴까? 이거? 이거 뿌리뱅이. 엄마 뿌리뱅이 뜯다가 뿌리가 풀어졌는데 이거 하나 넣었거든. 제 한 번 더 먹어.
그것만 먹을게. 이거 지친 게. 이제 밥 그만 빼서 먹을게요. 밥. 아, 밥 저 먹으라고? 그럼 밥 해놔야지. 이거 지친 게 한 번 더. 와, 이건 뿌리가 무슨 더블이에요. 김 싸먹고 싶다. 김? 응. 와, 김 싸먹어도 맛있지? 진짜. 어때? 맛있죠. 야, 지친 게 완전 발견 아니니? 와. 아, 근데 쓴바기가 진짜 쓰다. 솔직히 말해, 지친 개가 써, 쓴바기가 써. 쓴바기. 쓴바기가 더 쓰지, 어. 이거 뽀리뱅인데. 엄마 먹어봐요. 너 먹어봐. 엄마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있어. 하긴 뭐 쓴바기보다 맛있겠지. 쓴바기보다는 안 쓰다. 냉이, 냉이 줘. 냉이. 냉이 먹어. 이거 냉이 뿌리 되게 길어. 그거 내 거. 국수네, 국수. 자. 뭐 그만 먹을게요. 다 먹어놓고 그만 먹는데. 아니거든요. 조금 먹었거든요. 냉이야. 그 냉이가 맛있다. 망초도 맛있어. 진짜 망초 진짜 짱이야. 망초 맛있다. 망초야 이거. 잡초는 진짜 끈질이다. 아직까지도 있네. 이거 엄마 영하 8도인데 나와서 뜯은 거야. 진짜? 엄청 추웠겠다. 망초에 냉이. 아. 전라물 반찬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아, 또 이 몸이 정화되는 느낌? 뽀리뱅이에요, 뽀리뱅이. 이게 데쳐서 무치긴 했는데, 구분이 돼요. 좀 날씨도 추운데 들판 다니면서 나물 뜯는 게 조금 미친 사람 같긴 한데, 야, 이 먹을 때 행복은 진짜 아무것도 안 바꿀 거예요. 아무거랑도. 너무 맛있네요. 근데 올해는 들나물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먹은 거예요. 이거 못 나가요. 추워. 아, 오늘 이거 나물 진짜, 아, 이 한겨울에 너무 귀하게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